세종대왕의 당뇨맞춤 보양식 수유 만드는 법. 우유를 한 번 끓여서 식히면 위에 얇은 지방막이 생기는데 그 막을 건져 모은 다음 면포에 담아 짜내면 세종대왕의 보양식 수유가 완성된다. 수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의학적으로 오장을 보호해주고 발증을 없애주고 피가 모자랄 때 보혈작용, 혈을 보충해주고 특히 이제 폐와 심장을 강해주면서 흉부에 있는 열을 갖다가 발산시켜준다. 요새로 치면 당뇨 환자에게 이런 보양식이 적합할 수 있다.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. 아, 버터는 보통 건강에 안 좋다고들 많이 생각을 하는데 비타민 A라든지 D와 같은 이런 지용성 비타민들은 피부를 튼튼하게 해서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. 비타민 B12 같은 것들도 우리 혈관벽의 손상을 일으키는 호모시스테인을 이렇게 제거시켜주는 역할이 있어서 당뇨를 앓고 계시는 우리 세종대왕님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실제 그 연구가 있는데요. 버터에 있는 이 지방 성분이 내 몸속에 있는 혈당 대사라든지 또 이 인슐린, 이 저항성이나 이런 쪽에 영향을 미쳐서 도움이 된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. 네, 저도 그 논문 한번 찾아봤거든요. 여기서 실험에 사용한 종류는 첨가물이 안 들어있고 소금이 안 들어있는, 무염버터를 사용을 했던 거고요. 그 실험에 사용한 양도 7g이었거든요. 막 뭐 당뇨에 좋다 그래가지고 막 드시면 절대 안 되고요. 버터의 종류나 그 양, 이걸 잘 지키셔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하루 7g, 첨가물이 들어있지 않은 버터를 섭취하면 혈당 조절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. 세종대왕의 밥상에서 찾은 당뇨맞춤 보양식 조선판 버터 수유.